기록으로는 평균을 약간 웃도는 기록이고요. 초구 에버리지는 1.429. 초구 다득점 비율이 35.7%로 초구가 성공이 되면 다득점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은 편입니다. 자, 초구 뱅크샷. 자, 완벽하게 걸립니다. 네. 일단 김민호 선수가 바로 전 경기 1.6, 그 전도 1.2를 쳤다는 건 테이블 파악이 웬만큼 돼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치기에 정말 편한 테이블이죠. 네. 네. 이 테이블이 뭐 한 바퀴만 들굴러도 공이 약간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네, 김민아 선수한테는 잘 맞는 테이블 같습니다. 자, 연속 뱅크샷인데요. 이번에는 넣어치기. 오, 밀고 들어갔어요, 이걸. 밀렸는데도 짧게 빠진 게 참 인상적인데요. 밀려서 짧게 빠진 거죠. 예. 지금은 조금 더 얇은 두께로 쳤어야 되는데 너무 두껍게 맞았습니다. 네. 근데 2-3 코너를 탈 때 조금만 느리게 진입을 했으면 네. 이 정도 노란 공까지도 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 그렇게 만들려면 1접구 두께를 조금 더 두꺼운 두께로 갔어야겠죠. 예. 자, 처음 샷이죠. 김혜주 선수. 앞돌리기를 잔뜩 꺾어 봅니다. 이거 2로 가면 성공하지 못하는 김효주 선수의 첫 공격. 지금 샷을 하는 순간에 비틀림이 보였는데 네. 이게 긴장돼서인지 원래 스타일인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원래 스타일일 것 같아요. 네. 네. 그 샷 나가는 임팩트 네. 느낌이나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네. 네. 저도 뭐 비틀기는 잘하는 편이라 네. 네. 딱 보면은 비슷합니다. 자, 더블 쿠션이죠. 얇은 두께로. 아, 키스가 났네요. 원하는 만큼 얇게 치지 못했다는 얘기네요. 네. 김민호 선수 정도의 레벨. 대회 시즌 에버리지가 1점에 가까운 정도의 선수가 지금 이거를 두께 미스를 한 거면 할 수 있는 실수라고 봐야 되나? 아니면 좀 큰 실수라고 봐야 되나? 이거는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아직은 처음이기 때문에 시합이 네. 어깨가 좀 덜 풀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원뱅크인가요? 원뱅크 넣어치기를 시도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저 정도 속도로 걸어치기를 쳤다면 거의 무조건 그렇죠. 넘어가잖아요. 넘어갈 확률이 넣어치기를 친 것 같습니다. 네. 네, 공간이 너무 좁았어요. 두 번의 공격이 순식간에 지나간 김효주 선수. 스코어는 2-0. 자, 옆돌려치기 직접도 있고요. 대회전도 있습니다. 자, 직접 치는 것 같네요. 네, 회전을 빼고. 코너 꽂히지만 않으면 웬만하면 들어갈 것 같은데. 잘 들어갔고요. 김민호 선수가 이번 시즌 개인 투어에서 보여주는 활약상 그리고 팀 리그에서의 모습들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예전과 좀 달라졌다고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네, 뭐 모습. 지금 공 같은 경우에도 두께를 조금 사용을 해서 1접구를 예. 좀 내리는데 좀 집중을 했거든요. 네. 근데 약간의 좀 들 내려와서 좀 어렵게 쓰긴 섰는데 네, 그걸 시도하는 것 자체가 좀 레벨업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 공도 회전 살려서 꺾어서 와 기가 막히네요. 이런 안정감이 네. 예전과는 확실하게 달라진 모습인 것 같아요. 1접구 두께를 사용을 해서 회전량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처기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네. 정말 연습량이 뭐 말해주는 겁니다. 예. 자, 뒤돌려치기 직접 가겠죠. 살짝 길었던 김민아 선수의 뒤로 돌려치기. 이런 뒤로 돌려치기를 치다 보면 네. 공이 살짝 빠져있냐 아니냐로 그렇죠. 넘어갈 것 같은데 네. 짧아질 것 같은데 굉장히 예민한 애매한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거는 약간 힘 안배로 좀 조절을 합니다. 선수들은. 네.
자, 얇게 대회전 돌렸는데 짧게 올라오는 힘이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끄도름 끊어졌습니다. 네. 자, 김효주 선수 약간은 조금 성급 좀 급한 것 같아요. 지금 아직까지 좀 긴장이 안 풀린 것 같은데 예. 조금 천천히 그렇죠. 네, 집중해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격 템포가 현재 좀 빠른 것 같고 네. 안 들어간 다음에도 조금은 초조해하는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조급하겠죠. 예. 득점이 나와주면 템포가 좀 가라앉을 텐데 그렇죠. 득점만이 살 길입니다. 예. 김민아 선수 대회전 뱅크샷을 고민하는 것 같은데 자 대회전 뱅크샷도 쉽지 않아요. 예. 자 단장단 세워치기로 치나요? 자, 약간 짧았습니다. 이쪽도 저쪽도 분명히 두 목적과 기울어져 있기는 한데 그 기울어진 방향으로 치기가 힘들 때 참 야구르죠. 그나마 김민아 선수가 쳤던 방향은 확률이 있는 예. 네, 맞았을 때 확률이 있는 방향으로 쳤어요. 4대0의 스코어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김효주 선수 차례입니다. 아, 옆돌리기였는데요. 공을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를 할 수도 있기는 한데 네. 자신이 의도한 모습을 어느 정도 만들어내기 위해 얼마만큼의 노력을 기울였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방송 게임을 처음 하다 보면 예. 좀 내가 공을 좀 이쁘게 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선수들이. 그러다 보면은 스트로크가 좀 덜 들어가거나 네.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랬을 때 방금 같은 형상이 나옵니다. 미케니컬 브릿지를 이용해서 걸었습니다. 살짝 밀렸고요. 끝에 걸렸네요. 멋지게 득점. 2점짜리 성공. 한참 침착하게 잘 쳤네요. 자, 적당한 밀림, 적당한 회전, 좋았습니다. 자세가 나올까요? 김민아 선수가 키가 크고 다리도 긴 편이긴 한데 나오네요. 네, 앞돌려치기 짧게 3쿠션으로 가겠죠. 키스가 안 났지만 공도 길게 넘어갔습니다. 오히려 더 짧아질 것 같아서 약간은 스트로크 양을 좀 빼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게 독이 됐네요. 뱅크샷 성공해서 두 점을 추가했고요. 6대 0. 자, 득점 만들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키스도 없고 뒤로 돌아서도 나올 수 있죠. 성공합니다. 자, 이럴 때 그 선수를 좀 격려해 주기 위한 관중들의 네. 박수가 한번 착 나와주면 힘이 좀 될 텐데 그렇죠. 예. 지금 득점하면은 좀 긴장감이 조금씩 풀려 나갈 겁니다. 네. 김효주 선수도 지금 김효주 선수의 머릿속에는 쳐야 되는데 득점을 해야 되는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일단은 그런 걸 한번 해소를 하긴 했는데 키스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조금 더 얇은 두께로 내공이 먼저 나오게끔 시도를 했는데 네. 두께가 조금 두꺼웠네요. 김민아 선수의 공은 장쿠션 바로 앞에 딱 붙어있는데요. 자, 돌려치기 길게 퍼쿠션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네. 두꺼운 두께로 일단 키스 제거했고요. 하지만 여기서 추가 키스가 나도 들어갈 확률이 있긴 네. 했는데 안 들어갑니다. 조금 얇게 맞았네요. 예. 지금보다 조금 더 두꺼운 두께로
네, 강한 스트로크 쳤으면 키스가 안 내려왔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일목적고 횡단하듯이 갔으면 올라오다가 네. 내공이 이제 포쿠션 향해서 갈 때 키스에 나을 확률이 또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지금 배치에서는 약간 남자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강한 배팅으로 네. 일적구가 안 내려가게끔 쳐놓거든요. 예. 근데 배팅이 조금 약했을 때 이렇게 내려갑니다. 1세트 이제 7이닝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스코어는 6-1. 김민아 선수는 5점 남았습니다. 자, 칠 게 너무 많네요. 네. 네. 방법도 다양하게 시도할 수도 있을 거고. 네. 자, 뱅크샷으로 하네요. 네. 시즌 뱅크샷 득점 비율 26.6%의 김민아 선수. 걸리나요? 아, 좋네요. 이렇게 뱅크샷이 잘 맞는다는 거는 본인의 입맛에 테이블이 맞는다는 소리예요. 네. 네. 자신감이 생기죠. 이렇게 뱅크샷이 성공을 하면은. 네. 테이블이 시스템대로 간다는 느낌을 준다는 거는 내가 이 정도의 뭐 계산 숫자도 숫자지만 그렇죠. 어느 정도의 느낌, 어느 정도의 속도로 스트로크를 했을 때 이만큼 받아준다라는 걸 확실하게 느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테이블을 믿고 치는 건 정말 쉽지 않은데. 예. 지금 치는 거를 보니 테이블을 좀 믿고 치는 것 같습니다. 김민아 선수. 오. 자, 안으로 돌려서 대전 앞돌려치기. 아하, 공이 바로 맞는 실수를 해버립니다. 지금 욕심내면 되돌리기 뱅크샷도 한번 쳐볼만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되돌려치기 예. 뱅크샷도 가능했는데 또 사이 공간이 많이 보였어요. 지금. 예. 김현주 선수에게도 괜찮은 공이 갔습니다. 너무 밀릴 것만 잘 처리하면 되는데 아 끝에 올라오면서 성공. 지금 밀림을 이용한 걸까요? 아니면 걸려서 들어간 걸까요? 거기까지는 뭐 생각하기 조금 긴장돼서 쉽지 않죠. 네. 자, 안으로 대전. 여기서 키스 없이 잘 돌았고 하지만 공이 짧아지질 않습니다. 김현주 선수 7이닝에 공격 성공했지만 단타. 어, 역으로 비틀렸네요. 예. 회전이 조금은 들어가줘야 되는 구조였는데. 네. 두툼하게 키스가 나도 2차 키스로 득점도 기대해 볼 수 있었지만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테이블을 믿고 칠 수 있는 건 있는 거고 네. 멀리 있는 공을 원하는 두께로 치는 것도 다른 차원의 얘기죠. 그렇죠. 그거랑은 예. 정말 다른 차원이죠. 두께는 본인의 몸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라서. 회전 양, 큐를 드느냐 안 드느냐, 또 임팩트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두께가 달라지니까. 그것까지 맞으면 뭐 김민아 선수 3점씩 쳐야죠, 뭐. 그래서 이제 전격 1.692를 친 거죠. 네. 오, 오, 좋습니다. 자, 좋은데요. 더블 쿠션 성공합니다. 이제 좀 긴장이 살짝 풀리나요, 김효주 선수? 요런 더블 쿠션이 원하는 대로 들어갔다면 그렇죠. 예. 좀 큐가 좀 편해지죠. 네. 치는 게. 더블 쿠션 깨끗하게 성공을 했고 자, 뒤로 돌려치기가 연결이 됐습니다. 자, 일단 두꺼운 두께로 키스. 오히려 키스를 제거하려면 얇은 두께로 끌었어야 되거든요. 네. 네. 지금 두꺼운 두께로 끌었을 때는 일적구가 쫓아다녀요, 계속. 예. 네. 얇은 두께로 끌어놓고 내공이 지나가야 되는데, 네.
일단 자신감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네. 8대 3 김민아 선수 11점까지는 석점 남은 가운데 횡단 내공과 일목적구가 좀 가까운 게 걸림돌 같은데 자 뒤쪽 틈 문제 없이 들어갑니다. 네, 스트로크 좋았고요. 예. 뭐 횡단 어느 정도 기울기 맞고 나서 몇 칸 이동할 때는 뭐 두께를 절반 이렇게 고정해 놓고 칠 때는 내공과 일목적구 거리에 따라서 실수하는 게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것도 뭐 내려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좀 세게 칠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스트로크 밀림 현상이 없어지면서 제자리에서 왔다 갈 때가 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정확히 밀어놨습니다. 자, 세워치기. 자,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회전 받고. 와. 멋지기. 오, 들어갔어요. 마지막에 회전이 생각보다 많이 남아 있었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 저 멀리 있는 두께를. 정말 기세가 올라올 대로 올라왔네요, 김민아 네. 선수. 아하, 끝에. 아주 살짝 맞으면서 득점됐네요. 자, 투뱅크 노리나요, 지금? 세트 포인트라서 한 점만 치면 되는데. 네. 두 점짜리. 한 점짜리는 치기 자세가 별로 안 좋군요. 네. 자. 아, 이게 투로 바로 맞았네요. 자. 네, 편하게 각을 잡기 위해서 회전량까지 줄여가면서 뱅크샷을 시도했는데 네. 또 이게 또 얇게 걸리네요. 저런 투뱅크가 각 잡는 게 입사각 잡는 게 생각보다 꽤 어렵잖아요. 네, 좀 가까이서 보면은 조금 오히려 또 도움이 됩니다. 네. 멀리서 보는 것보다는 쿠션에 좀 가까이 가서 보면은 대충은 보여요. 뒤로 돌려치기. 앞서 한번 실수가 나왔던 공인데 이번에 키스 없이 잘 쳤고 아, 쿠션 성공합니다. 7이닝, 8이닝, 9이닝. 3이닝 연속 득점하고 있는 김효주 선수. 자. 키스 잘 뺐고요. 네. 네. 걸어서 더블 쿠션. 아, 더블 쿠션이었어요? 네. 와, 그렇군요. 네, 이런 배치가 섰을 때 선수들이 약간은 갈등하거든요. 네. 네, 더블 쿠션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밀리는 각이었잖아요. 네. 뱅크샷을 칠까? 이런 좀 생각을 해보는데 네. 더블 쿠션을 쳤네요. 예, 똑같이 어려운 공이면 2점짜리로 가자는 그렇죠. 게 이제 일반적인 확률인데 확률이 비슷하면은 그렇게 좀 PBA 또 장점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렇죠. 자, 한 점만 치면 되는 김민아 선수 뒤로 돌려치기 길게. 자 이거 안 맞아야 들어가는데요. 비슷해요. 공이 이게 마지막 1점으로 이 공치기는 조금 네, 들어가도 민망할 수 있죠. 좀 뒤돌려치기 길게 초이스를 했던 것 같은데 예. 네. 여기 자주 나오는 약간 변칙성 코스잖아요. 그렇죠. 예. 저기 단 장장 맞고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고 대회 직접 맞아야 될 건데요. 자, 이러면 코너로. 3이닝 동안 연속 득점하던 김효주 선수 10이닝은 공타로 지나갔습니다. 자, 대전 길게 뽑아보려고 했는데 예. 네, 회전량도 좀 적었고 두께도 좀 두꺼웠습니다. 비껴치기 투로 맞지 않으면 자 멋지게 들어가면서 11이닝에 11점 에버리지 1.0으로 김민아 선수가 1세트를 따냈습니다. 지금 김민아 선수가 에버리지 1로 세트를 따냈으면 사실 기분이 좋을 법도 한데 경기 내용을 뜯어보면 장타가 안 나오고 네. 연속 득점이면 3점 4점까지 간 게 없고
연속 공격 성공이 두 개가 끝이었거든요. 이러면 조금 선수 입장에서는 약간 약이 오를 수 있겠어요. 뭐 그게 뭐 생각이 날 수도 있고 네. 또 시합을 하다 보면 또 그런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네. 세트 스코어 1대 0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